자기야 나 좋아하지 하면서 이제 막 꼬셔 꼬셔. 자기야 나 좋아하지. 싫어 싫다고. 싫다고. 나쁜 남자를 그냥 하고 싶은 것 뿐이야. Sunlight draped across your face. 자 우리 X기는 고민이 뭡니까? 버림받는 게 너무 아프고 두려워서 평생 껍데기로 가식으로 살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가해자 고집 좀 알아?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약자로 하면 네가 어떻게 가해? 다 버리는 거 같은데. 자 하나만 현실 세션하자. 네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약자로 왔을 때 껍데기 했던 거 언제야? 생각나는 게 있어? 그냥 평소에 항상 착한 척.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약자 올라오면 착한 척. 그러니까 항상 사랑만 받으려고 버림 안 받으려고. 항상 착한 척. 착한 척. 겸손한 척. 겸손한 척. 이게 다 가해자야. 그다음에 배려하는 척. 배려하는 척. 이거 사기꾼이구만 이거. 인사하면서 예의 바른 척. 예의 바른 척. 인사하면 여러분 알아야 돼 그걸. 척하는 가식도. 뭐 쿨한 척은 안 해? 쿨한 척, 잘난 척, 뭐 있는 척, 뭐 척이란 척 다 하면서. 다 하면서. 너무 역겹고 막 토할 것 같아요. 왜? 왜 토할 것 같아? 그런 제 자신이 너무 가식스러워서. 귀여운데? 귀여운데? 너 이상해. 원래 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뭐 너 어떤 사람인데? 원래 되게 나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아닌데? 폭력적이고 되게 막 짐승 같고 막 아닌데? 미움 쓰고 막 넌 되게 귀여운 아기야. 사장님 잘 모르셔서 뭘 몰라 이게 지가 모르지 내가 몰라 이게 진짜 내가 마음껏 뭐 지도자니 지가 스승이야 네가 이 새끼야 그럼 아 나보고 모르는데 지 뭐 그냥 내가 얘기해 줄게.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애기처럼 네가 말한 거 맞아. 막 착한 척 막 근데 다 보여. 근데 지는 이래 모를 거야 아무도. 내가 이렇게 가식적인 근데 남들은 다 보여. 내 눈에는 처음부터 보였어. 기어나가야 그래서 그게 진짜 이게 다 버리고 진짜 가식을 많이 쓰는 사람은 눈구름이었지. 그래서 나 싹 완전 범죄라는데 완전 범죄를 못해. 너는 마치 나 숨었다 하는데 애기가 저기 똥구멍 다 내놓고 이렇게 하면서 안 보이지? 이런 바로 다 보여. 그 아기야 그래서 되게 순진하고 맑아. 귀여운 애기야.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얘 봐. 얘 고집 이거야. 아까 그 가식적이고 뭐 이런 자기는 나쁜 놈이라고 해놓고 그것도 수치스럽다 구역질 난다고 해놓고 지금 좀 귀여운 애기 착한 애기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살고 싶지 다 싫다고 지금 고집 부리는 가해자 떴다. 너를 인정 안 하고. 사람은 천사와 악마의 얼굴 둘 다 있는 거야. 둘 다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 지금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는 얘가 가해자야. 아까도 싫다고 그러고 지금도 싫다고 그러고 계속. 너 징징이 풀었어? 싫어 이러고 했어? 너 어렸을 때 징징이 많이 했니? 엄마한테 떼쓰고? 안 했지? 그럼 걔야. 걔가 올라와 있어. 징징이 다 싫다고 거부하는 고집. 그러니까 착해도 싫어. 나쁜 놈도 나쁜 놈이지 싫어 이러고 있는 거야. 나쁜 놈이 좋아요. 진짜? 응. 그럼 나쁜 놈 해줘. 자 내가 여자야. 어디서 만났어? 엄마 안녕하세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재수없어. 싫어 나는. 난 좋은데? 나 싫어. 난 좋은데? 싫어 나. 에이 눈은 좋아. 아 싫어 나 안 좋아. 안 좋아. 좋잖아. 아 싫어 나 너 같은 스타일 안 좋아해. 자기야. 내 스타일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야 귀엽지. 내 스타일 아니라고. 내 스타일 아니야. 귀엽지. 안 귀여워. 하나도 안 귀엽거든. 나 귀엽지. 안 귀여워. 안 귀여워. 안 귀여워. 징그러 죽겠어. 징그러 죽겠어. 거짓말 하지 마. 안 좋아. 내 스타일 아니야. 네. 너 솔직해야 돼. 가식 돌잖아. 지금 지도 막 야 눈에서는 벌써 갔어. 아직. 너 무슨
너는 가식 떨어도 이게 미천이 드러나는 거야. 막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는데 눈은 좋아. 막 나쁜 남자를 그냥 하고 싶은 것 뿐이야. 할 수가 없잖아 지금. 하나님이 좋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놈 싫다며. 그럼 안 좋아하는 놈 해야 되잖아. 하나님만 좋아요. 거짓말 하지 마. 가면서 봐. 니 아... 나와봐. 너 하나님만 좋아한다. 어디 있다 너? 너 이거 잘 얘기해라 너. 너 잘 얘기해 너. 이리 와봐. 얘 아우 스쿵. 이렇게 앉아봐. 자기야 나 좋아하지 하면서 이제 해봐. 꼬셔 꼬셔. 자기야 나 좋아. 싫어 싫다고. 싫다고 싫어. 좋아. 아 싫어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아 거부감 올라. 거부감 올라요. 자기야. 거부감 올라. 거부감 올라. 근데 너 안 보려고 왜 애써? 보면 넘어갈까봐 안 보려고 막 거부감. 여기를 보면서 거부감 막. 야 홍금을 보면서 거부감이 올라오냐? 얘를 보고 올라와야지. 야 눈을 보고 거부감 올라온다 해야지. 상처받아 안 돼.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놈은 누구야? 좋아하니까 상처받을까봐 두렵지. 진짜 나쁜 남자는 상처받을 때 즐겨. 그게 나쁜 남자야. 상처받을 때 즐겨야. 상처받는 거 보는 게 두려운 게 그래. 좋아하니까 그런 거지. 응 해봐. 눈 보고. 자기야. 해 나쁜 남자. 자기야. 아, 싫어 싫다고. 와 징그러워. 아. 너무 무서워. 좋은 마음이 너무 올라오는데 이거 보는 게 너무 무서워 지금. 어? 상처 주라니까 빨리. 뭐 안 받잖아 얘 상처. 그래봐. 자기야 나 좋아하잖아 자기. 안 좋아 싫어 자기야. 싫어 싫다고 아, 싫다고. 자기야 싫다고. 건들지 마 싫어 완전 싫어. 아, 정말 싫어 완전 싫어. 거부감 올라 싫어. 좋아 너무 싫어. 들어가 아유. 막 어떻게든 나쁜 남자 하고 싶어서 하는데 돼? 안 되지 네가. 웃기고 있어 정말. 안 되잖아 네가. 왜 이렇게 고집 부려? 응? 너는 사랑이 너무 두렵네. 네 좋아하는 마음 올라올 때 집착은 예전에 반대 지금은 거부해. 왜? 너무 두려워. 네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지? 엄마. 엄마가 엄청 고생하는 거 보고 너 어땠지? 아프죠. 자,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하는 엄마의 아픔을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사랑이 올라올 때마다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아기 마음이 같이 올라와서 너무 아프고 두려워서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아기 마음이 고집 부리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부감에 집착하며 고집 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면 아픔 보는 것이 두려운 약자 마음이 아기 마음이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랑을 모를 때 사랑하지 않을 때 아픔이 두렵지 않은 가해자 짐승이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랑의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서 사랑의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서 차라리 악마로 살고 싶었습니다. 악마로 살고 싶었습니다. 아픔이 두렵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가해자 악마로 살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아픔이 너무 두려워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 너무 아파요. 그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여기가 두렵다고 아프다 고집부리며 차라리 짐승으로 살겠다고 안 느끼겠다고 가해자로 살아서 사랑을 몰랐습니다. 내 인생이 아팠습니다. 허무했습니다. 아프고 두려워도 버림받을까봐 벌벌 떠는 아기 마음 인정해서 사랑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예, 사랑이 커서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 보는 두려움도 크다는 것을 그 약자가 인간 마음이고 사랑이고 여유주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 때 날마다 나를 인도하는 영채님이 보호해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엄마를 영채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가 엄마를 볼 때 엄마의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서 발발 떠는 그 약자 마음을 느끼고 엄마를 보잖아? 그게 엄마를 지키는 길이야. 네가 돈 벌어서 엄마 뭘 사다 주고 엄마한테 잘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엄마가 안전한 게 아니야. 네가 버림받을까 봐 엄마의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서 발발 떠는 아기 마음으로 늘 엄마를 보면 그 마음이 영채님을 불러. 아기 마음이니까. 영채님이 네가 아플까 봐 엄마를 딱 지켜줘. 알아들어? 엄청 중요한 거야. 아기들이 그래서 부모를 지키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그 눈으로 맨날 아픈 눈으로 보면 엄마 아빠가 죽지 못해. 영채님이 딱 지켜줘. 아기의 마음은 다 들어주거든. 영채님이 짐승의 마음은 안 들어줘. 고집부린 가해잖아. 짐승의 마음은 애고 사이에서나 통하지. 근데 애고들은 무슨 능력 있어? 니네 엄마를 살릴 수 있고 편안하게 해주는 건 영채님이지 어떤 애고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너 조금 인정받고 무시 안 당하고 그게 행복이 아니지. 그치? 네가 그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서 발발 떠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눈으로 헤라님을 맨날 보니까 헤라님이 아 우리 예쁘다 이렇게 봐주는 거고 네가 직장에 가서도 위에 상사를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요 이렇게 하면서 혼내키면 막 가해자 쓰고 막 고집 부리고 대들어봐. 얼마나 꼴보기 싫어. 버릴 텐데 좀 미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봐. 널 사랑해주지. 그치? 그때 영채님이 딱 오는 거야. 너는 근데 그 아기 마음을 수치스럽다고 거부하면서 차라리 악마 되겠다고 짐승 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었던 거야. 이거 얼마나 귀여운 마음인 줄 알아? 그 마음을 느끼면서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을 보호해. 영채님이 너와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야. 대통령조차도 이 마음을 인정 못해도 국민한테 사랑받으려면 국민한테 이래야 돼. 다 마음은 읽으면서 나 같으면 읽겠네. 국민 여러분
월급 못 받고 이렇게 저도 너무 아파요. 국민 여러분 사랑 못 받아서 저 너무 두려워요. 저 좀 사랑해줘. 이런 국민들이 그거 보고 아파서 다 사랑해줘. 민심은 천심이야. 하늘 마음이란 말이야. 그거 이쁜 아기 마음을 넌 갖고 태어났어. 엄청난 축복이야. 네가 너무 아파서 영채님이 강하게 임재했던 거야. 어릴 때, 아기 때. 엄마가 너를 놓고 다니면서 너를 버림받, 너를 엄청 버렸어. 고의로 버린 게 아니라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그러니까 네 아픈 아기가 막 울고 엄마 찾고 하니까 그때마다 영채님이 온 거야. 그래서 네가 그 인간 마음이 되게 세졌어. 아픔 보는 두려움이. 영채님 사랑받는 아기 마음. 늘 그거로 사랑받았거든. 그걸 많이 느끼면 영채님이 임재하면 아기는 편안해지니까. 아기는 그게 내가 부른지도 모르고 쌕쌕 자고 네가 아무 일 없이 이제까지 산 거야. 근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이 짐승 세상에서 나만 약한 남자 같아. 아픔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누구를 이렇게 다치게 할까 봐 두려워. 이게 신성의 자식의 마음이야. 영채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을 하는데 네가 그걸 모르고 세상 애구들한테 사랑받겠다고 하면서 그 마음을 무시하고 수치주고 네가 그 마음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래도 살아왔고 안전하고 그런 건데 그걸 모르고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거야. 알아들어? 그 마음을 아파도 자꾸 인정하고 그 마음이 올라왔을 때 기도하고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봐. 네 기도를 얼마나 듣나. 저 너무 아파요 영채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다 들어줘. 네 애기라 엄청난 무기야. 그리고 그 마음을 인정할수록 네 아기 마음이 사라지면서 영채님이 오면서 어른이 돼. 어른은 힘이 세고 센 척하는 게 어른이 아니야. 자기 아기 마음 인정해서 기꺼이 굽혀줄 수 있을 때 어른이야. 그래서 부모님은 애기들한테 어때? 엄마 미워 그러면 엄마 미안해 이렇게 해주잖아. 근데 애기들은 어때? 너 미워 그러면 나도 나 미워 이래. 이게 애기가 하는 짓이야. 진짜 어른 강자는 약자 마음을 잘 쓸 줄 알아요. 굽히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 아기 마음이 어른 마음인 거야. 배려심인 거야. 남의 아픔을 보면서 막 아픔이 두려워할 줄 알면 그 사람도 네 아픔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도와주려고 하게 돼 있어. 근데 남의 아픔을 보고 두려운 줄 몰라. 그냥 막 무시하고 막 살아. 그럼 그 사람은 똑같이 해. 사람 마음 공명하거든. 그래서 너를 내가 귀엽고 이쁜 아가라고 한 건 나는 에고의 눈으로 보질 않아요. 신성의 눈으로 봐. 영채니 보기에 되게 예쁜 아기. 버림받은 아픔 보는 게 두려워서 발발발 떠는 그런 마음이 되게 커. 그래서 뭘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이 다 드러난다. 알아? 그냥 귀여워하는 거야. 왜 좀 봐라. 뭐 자기를 몰라서 그런데. 뭘 몰라? 너를. 너는 날 몰라서 나를 응? 좋아하는 걸 거야. 이거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일기장이 많이 쓰던 얘기 아니냐? 애기들이 다 초등학교 일기장 봐. 내가 이렇게 나쁜 아이인지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 친구들은 알면 날 버릴 거야 뭐 이러지. 어른 대봐. 진짜 악마 대봐. 악마 인정하나. 아픔 보는 두려움을 다 버린 애고들, 짐승성 애고들은 자기를 착하다고 그냥 무조건 믿고 그냥 살아. 이런 마음이 아기 마음인 거야. 알겠어? 받아들일게 안 받아들일게. 알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버림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아픔이 두려워서. 아픔이 두려워서. 버림받은 아픔이 두려워서. 버림받은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약자가 접니다. 약자가 접니다. 이 마음이. 이 마음이. 인간 마음이고. 인간 마음이고. 신성의 자식이고. 신성의 자식이고. 사랑인 줄 모르고. 사랑인 줄 모르고. 여의주인 줄 모르고. 여의주인 줄 모르고. 보물 덩어리인 줄 모르고. 보물 덩어리인 줄 모르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아픔이 두려워서.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고집 부리고. 고집 부리고. 버린 것을. 버린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아픔이 두려워서.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아기 마음이. 아기 마음이. 약자 마음이. 약자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이 마음이 늘 올라와 있는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넌 좀 전에 이 마음 버리고 고집 부리고 있었어. 그거 알겠지, 그치? 나쁘다고 하면서. 고집 부리는 가해자로 살면 그래도
사랑을 주니까 바로 그거를 외면을 못해서. 그치? 바로 사랑을 주니까. 그거를 외면을 못해갖고.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떤 아기 마음을 자꾸 인정하면, 아가, 그 두려움이 자꾸 사라져. 그러면서, 이렇게 괴롭지는 않아. 지금 너무 괴롭지? 그러니까 자꾸 버리는데, 이걸 자꾸 느껴줘, 아가. 그리고 많이 울고. 그러면, 이렇게 아프진 않아. 혜라님은 다 느끼지만 너처럼 괴로워하진 않거든. 나도 너처럼 그랬어. 그러니까 아픔 보는 게 두려워서 막 고집 부리니까 아픈 현실이 자꾸 오더라고, 내가. 그걸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느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픔을 보는 게 두려운 마음을 올라오는데 이렇게 괴롭진 않고 그냥 아픔 보는 게 두려운. 그냥 아픔이 두렵구나. 그렇게 인식되면서 느껴. 편해진다고 시간이 흐르면. 근데 이거를 고집 부리고 버리면 이거 보라고 현실이 빡 와. 아픈 현실이, 두려운 현실이. 알아들어? 그러니까 막 계속 인정하고 느끼고 그 아기 마음이 되다 보면 그 아기는 서서히 사라져. 그리고 아픔은 느끼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진 않게 되는 거야. 두려움도 느끼지만 그것 때문에 막 수치스럽다고 난리치면서 괴로워하진 않게 되는 거야. 알아들어? 고집 부리면 안 돼. 그걸 자꾸 느껴줘야지. 안 그러면 그걸 버리면 가해자로 사는 거잖아? 그럼 가해자한테는 이거 봐! 이렇게 하고 딱 아프고 두려운 현실이 딱 오게 돼. 고집 부린 가해자한테. 알겠지? 맞습니다. 날마다 그림 앞에서 엄마의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 벌벌 떠는 너를 인정하고 많이 울고 그 괴로움을 느껴. 알겠지? 그러다 보면 이게 처음엔 괴롭지만 나중에는 편안해지고 괴롭지가 않고 그냥 엄마의 아픔이 사랑이었구나 알게 돼. 아픔이 어느 순간 사랑으로 바뀌어. 우리 엄마의 아픔을 보는 게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 엄마의 아픔이. 예전에 엄마 우리 집안의 가난과 엄마의 아픔이 수치로 느껴졌거든? 근데 계속 이 아픔 보는 두려움을 느끼다 보면 나중에 그게 그렇게 사랑스럽고 수치가 아니었구나. 우리 엄마의 아픔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네. 이렇게 알게 돼. 알겠지? 그러면서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를 느끼되 이게 괴로움에 빠지지 않게 되고 네가 아주 자비심이 큰 사람이 돼서 남의 아픔을 보면 그걸 두려워할 줄 알고 도와줄 수도 있고 네가 인자해져. 그러면 사람들 사랑을 많이 받게 돼. 사랑 주고받으면서 살 수 있게 돼. 그리고 네가 하는 일에 축복을 줘, 영치님이. 알겠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뻐하는 건데 그 마음이 순수해서. 근데 그게 엄청 괴롭지. 저는 저의 안 좋은 그런 막 교만하고 막 폭력적이고 짐승 같은 마음을 다 버리고 해서 이게 자꾸 엄청 커져서 이게 막 이걸 참느라고 괴롭고 막 그런 건 줄 알았었는데. 그런 놈이 올라오면 내가 금방 보지. 네가 왜 그쪽으로 가해자로 가느냐.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 벌벌 떠는 그 괴로움 안 느끼려고 자꾸 이렇게 망상 떨면서 이렇게 큰 놈이 있어 넌 가해자야 하면서 안 느끼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 글로 자꾸 붙잡고 집착하는 거야. 폭력적이고 막 그런 개한테 집착하는 거야. 개는 폭력적인 애는 누가 만드는 줄 알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너를 인정 안 해주면 개가 폭력적이 되는 거야. 가해자가 되는 거야. 핵심은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아기 마음 느끼며 개가 자기 마음 이해 안 해줘서 화내고 막 골부리면서 승질 부리는 게 그 가해자 짐승 짓을 하고 폭력을 쓰고 성으로 여자 뺏고 싶은 마음 올리고 하는 거야. 걔를 안 봐주니까. 이렇게 아파서 두렵고 괴로운 날 안 봐주니까 골부리는 거야 걔가. 알겠어? 이야.